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5만 국군 장병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수로 왕과 인도에서 건너온 공주 허황후의 세기적 만남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가야 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군 출신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보 관련 질문에 앞서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한번 총리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요. 고발하고요. 수사기관은 그것을 받아서 또 수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유출이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의혹이 확산됩니다. 정치권을 또 이를 또 받아서 정치 공세 를 강화하면서 정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 행태, 갈등의 악순환, 정말 우리 한국 정치의 사법화, 이 어떻게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검찰의 정치화의 원인의 배경에 정치의 사법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존재로 점점 크게 만들어 놨다. 아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수단과 방법, 과정을 지켜가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이 마음을 모아서 가장 올바른 개혁 방안에 합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23일 뉴욕에서 이제 아홉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북핵 관련 북매단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과 그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있습니다. 또 북핵 회담을 향한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 또 새로운 방식이 또 논의된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새로운 방식과 또 북한에서 지금까지 주장한 새로운 셈법, 접근성을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볼튼 보좌관을 교체하고 그 뒤에 하신 몇 가지 말씀으로 유추해 보자면 좀더 현실성이 높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동안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공격적인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비판을 불식하고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고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지속 강화하기로 확인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우려는 나름의 충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미동맹은 우리 대외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에 있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뭐, 비관적으로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약 100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나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적인 약속으로 볼 때 시간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있느냐 없느냐의 아주 절대절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운명의 100일,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연내라고 하는 일종의 시점이랄까요? 하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북미 간 실무 접촉을 9월 하순에 갖는다, 9월 말에 갖는다 하는 것 또한 양쪽에서 얘기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촉이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빨리 접촉이 돼서 이번에야말로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이루지 못했던 또는 하노이 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번에 유엔총회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신 것처럼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돕겠다, 이러한 입장이 네.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25일 새벽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연속 3회 유엔 기조 연설을 하면서 DMZ 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완전한 종전을 통한 전쟁 불용, 남북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을 통한 진정한 평화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해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판단합니다. 완전한 종전을 통한 체제 보장보다는 낮은 단계이지만 국제사회 참여로 북한의 체제 안정과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액션 플랜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북미 비핵화 회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구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고 또 대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우선 그 유엔총회 150여 개 국가의 대표가 연설을 하십니다만은 제가 다 본 건 아니고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 중에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그 부분에서 객석의 박수가 나왔던 것을 아주 인상 깊게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그 제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감흥을 했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냉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의 과정에서 남북한이 총부리를 겨루고 동족간에 죽이고 했습니다만 그 대결의 최전선, 가로세로 길이로 250km, 너비로 4km, 이 지대가 오히려 세계 지구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가장 오래 보존되고 있는 생태지구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것이야말로 유엔의 꿈이 바로 이 한반도의 허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감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 지금부터 필요한 일들 하나씩 챙겨가면서 그 꿈이 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국익이 우선이냐 동맹이 우선이냐, 이게 이분법적인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요.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또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국익을 위해서 동맹도 맺는 것이고요. 또 국익의 실현을 위해서 동맹을 더 공고히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당연히 국익이란 게 목적이지요. 그리고 동맹은 그 목적과 뗄 수 없는 우리의 거의 국가 정체와 비슷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 때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맹도 진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안보, 동북아의 안보
또 미국의 아태 인도양의 전략에 따라서 함께 우리의 동맹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미 상호 조약이라든지 방위 조약이라든지 소파 협정 이런 부분도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한미 동맹이 늘 불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지난 66년 동안 한미동맹이 변화해온 발자취를 보면 그건 이미 많이 진화를 네. 해왔던 것이지요. 금년 봄이었습니까?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한국 대기업이 케미칼 회사에 거액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바로 그 준공식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서 백악관 보좌관이 그걸 대독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당신 취임 이후에 해외로부터의 최대 규모의 투자 가운데 하나인 이 투자야말로 한미동맹의 승리의 증거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일방적으로 돕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지원했던 그 미국이 이제 한국 기업의 큰 투자를 받으면서 이게 바로 한미동맹의 승리다,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발전이고 진화의 진화다 이렇게 네.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 국방백서나 군사 목표 중에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개념 설정을 공개적으로 설정한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나라가 미국은 뭐 우리와 같은 국방백서는 아니지만 리포트를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발행하고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 중에서 주적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나라는 없죠? 예, 대부분 그 외국에서는 위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 서명한 지 1주년이 넘었습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는 그동안에 약 70년 정도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 분쟁으로 점철되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군사적으로 긴장도를 낮추어 가지고 좀 하여튼 한반도에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외교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그 9.19 군사 합의가 이렇게 체결이 됐고 지금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남북군사 합의서의 하나의 성과로 그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 화살머리 고지의 유해 발굴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유해 발굴한 것은 4만 점 이상을 이렇게 했고 실제 그 유해 자체도 거의 200구 가까이 네. 이렇게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식별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프랑스 이 그 유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던 유엔 국가들에게도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남북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효용성을 폄훼하고요. 특히 무장 해제가 됐느니 수도권 방어가 뚫렸느니 이런 방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60만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관계없이 우리의 대비태세는 완벽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비태세는 완벽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현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대 대남 북한의 대남 침투의 도발 현황을 보니까요. NLL 침범이 42건, 무인기 도발이 6건, 총격 도발이 6건 등 크고 작은 도발이 69건이나 됐습니다. 9.19 군사 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 및 도발 건수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대남 침투나 도발이나 이런 어떤 그 위협 행위를 가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한미합동 훈련하면서 작전권 전환 기본 운영 개념 IOC 훈련을 하셨죠? 네, IOC 검정 연습을 했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뭐 지금 현재 그 한미 검정 팀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일단 초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에 기한 전작권 전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조건 우리 군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현안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측과 미측 검정단이 구성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이렇게 검증을 해서 전작권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차근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시 작전 통제권은 반드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년 동안 군사 주권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다른 나라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세계 역사적으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착실히 차질 없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군으로 전시 작전권이 전환 과정에서 지금 일부 이제 그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유엔군의 지위와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의 의도가 어떤 건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합동사령부를 유엔군을 통해서 지휘관계를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지휘관계를 또다시 유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주 현재 그 잘못된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유엔사의 역할과 지휘에 관계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이제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정전 체제 유지 그리고 이제 그 전시가 되면은 전력 제공국들의 그런 어떤 전력 제공을 이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협조해 주는 이런 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뭐 그 일반적으로 지금 잘못 알려진 전작권 전환되면은 유엔사를 통해서 연합사를 이렇게 지휘할 것이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타당하지가 않고 현재 에이브람스 사령관도 계속해서 누차 강조를 했지만 그럴 의도는 없다. 그리고 이 이전에 스카페르티 연합사령관 때도 실제로 공식 문서를 통해서 그럴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 제기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앞으로 잘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사의 역할과 지위는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종전이 이제 종전 체제가 되고 평화 체제가 되면은 유엔군의 역할 이 부분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는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나요?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 그런 정말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이게 정착이 되면은 이제 뭐 유엔사가 이제 해체돼도 된다라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하여튼 유엔사의 기본적인 그런 임무와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사의 그 전력 제공국의 확대 움직임, 특히 일본으로 확대하겠다. 일부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의 입장은? 전력 제공국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그 유엔 참전국, 6.25 전쟁 유엔 참전국 16개국 중에서 14개국과 네. 그다음에 의료 지원을 했던 6개국 중 3개국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7개국이 전력 제공국으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는 국가들이 유엔사에 들어온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거나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유엔사 전력 제공국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유엔사와 우리 그다음에 그 확대를 원하는 당사국과 우리의 협의가 진행돼서 우리가 동의된 가운데 이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드리고 일본과 관련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반드시 우리의 대한민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 4일부터 9월 초까지 북한에 10여에 걸친 일련의 탄도미사일의 발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정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실? 예, 기본적으로 한미 정보 당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를 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탐지 자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탄도탄 조기 공보 레이더 2대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3대 이 자산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북한의 어떤 이 미사일 또 SLBM이나 이런 것들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확보하는 문제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지스 구축함도 이렇게 세척을 추가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력화가 되면은 탐지 자산들은 확실하게 보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또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 KTMO 셀이 주 예비 두 군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했을 때 한 번도 탐지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능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지금 성능 업그레이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되면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것이고 방어 자산과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MSM 그 블록2 쉽게 말하면은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그런 중거리 우리 요격 체계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에 이어가지고 롱샘 그리고 또 이 구축함에서 우리 함정에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우리 중기 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차근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런 방어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실제 이제 유사시 전시 상황이 돼서 다수 발사가 만일에 이게 발사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그 작전 수행 개념 그리고 그런 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느 나라든지 군사주권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라든지 시험 발사 또 어떤 군사적인 행동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발의 고의성 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9.19 군사합의
그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 합의에 위반이냐 아니냐, 아, 이 부분에 판단하는 문제도 과연 그게 이제 군사 주권 범위 내에서 활동이냐, 아니면 고의적인 도발의 의지를 갖고 하는 거냐,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이제 미사일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 합의에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떻게? 그래서 그 남북 군사 합의서에 뭐 명시된 그런 그 문구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 그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도발이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인 그것을 떠나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국방 차원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그런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그 우리의 모든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히 대응하고 준비를 하고 네. 하여튼 미래에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작전 운영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이런 우발적인 충돌 상황을 막고 군사적인 긴장도를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1년 동안 이게 기여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이 잘 발전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국방이 해야 될 부분은 완벽하게 군사 대비 태세 유지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안이 지금 주한 미군 기지 반환 문제 아닙니까? 26개 기지가 지금 반환될 예정에 있는데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4개 기지를 원주와 부천, 인천에 있는 동두천에 있는 기지를 반환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환경 오염 여부 정화 비용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뭐 환경 오염 문제는 지금 한미 간에 오랜 동안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좀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좁히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2010년이나 11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도 지금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걸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한미동맹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합의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그 환경 정화 비용과 관련해서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어떤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 종료 결정을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일부 보도를 보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을 못했다라는 어떤 또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 측과 어떤 협의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까? 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국방부의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은 없지만 뭐 여러 이 채널을 통해서 그런 뜻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뜻은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향 표시 뭐 이런 것은 있었다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 많은 이 참모들은 이 지소미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향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 속에서 지소미아를 영구히 폐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장 어떻게 이거를 보십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도 많은 그런 이 영향 요소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하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자체가 일본이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시키면서 안보 신뢰 문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정부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입장을 빨리 전향적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가 지금 화제, 관심의 대상입니다. 지난 1978년도에 행정적으로 정리하면서 경기도 강화군으로 이제 등재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조치에 따라서 국방부는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문제가 비록 정전협정 제2조에 따라서 NLL 북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1978년도에 행정적으로 우리의 관할로 이제 된 문제거든요.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그때부터 우리 군은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도 설정하면서까지도 왜 그동안 40여 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 조사나 또 초소를 관측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안 했는지 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뭐 사실 그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 한박도 문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관할권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 과거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최근에 유엔사의 공식 문서를 이렇게 받은 거에도 사실 관할권 자체는 이제 정전협정 때부터 NLL 뭐 이 우리가 선을 걷고 할 때도 모든 것들은 북한의 관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치가 뭐 저희뿐만 아니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뭐 산림청, 그 다음에 또 지자체, 광화군, 또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장 조사 없이 왜 이렇게 행정 조치가 잘못되어 왔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국방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 관, 이 합동 검증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정말 왜 처음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검증을 하고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인 대비태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그 시설 공사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면밀하게 우리가 항상 그 동향을 확인하면서 대비태세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 차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중이죠? 네. 예. 그런데 미국이 상정하는 분담금에는 이제 전략 자산, 전개나 훈련, 연합훈련 같은 그 동맹 비용도 포함을 지금 하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소파 제5조의 예외 사항이지만은 또 예외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것은 소파의 협정에 위반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항목들은 본래의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 SMA라고 하는데요. 그 틀 내에 속하지 않는 그것을 벗어나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요구한다면 전혀 새로운 협정으로서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상으로의 대상으로서만은 논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강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든 데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북군사합의 이전과 이후 어느 쪽의 안보가 불안했습니까? 남북한이 분단 이후 70년 넘게 유지해온 적대와 대립의 관계